이렇게 좋았다. 야, 아예 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좋았다 저건. 맞아, 라토시 이거 돌문에서 아 빼온 애가 비싸다는데. 있나? 우리 좀 아, 조이 그래. 밴드홈은 잘 조이스 달라진다. 밴드홈은 달라진다. 아 로메로 영원이겠다. 돌문에 피스 체크 있네요. 피스 체크 누가 데려가세요? 아 그거 파리에서 데려갈 거야 아마. 대용? 수보 아 TG도 무슨 있다. 수보 TG, 아, 레알에서 가져가려고 그런구나. 2000용을 200억에서 파네? 미쳤네. 2000용이 200억이요? 다 아임 맞다. 모바일 사실 분 없나요? 아임 모바일. 아난 폰. 이거 2000용 그거 됐구나. 맞다. 아임 이거 모바일. 로스트지. 아난 폰이요. 걔 저도 안 써요. 진짜. 난폰 쓰실 분 없나요? 난 폰. 아 대용 주급 개쓰레기네. 딴 이거 거 제발 아니고? 반페르시아 팔긴 무슨 해야 되는데 잇모빌레야? 이거. 아임 모바일인데. 저한테 190억에 팔아주세요. 싫어. 아임 모바일 이렇게 써 있네 싫다고요? 이름이. 아니 이름이 싫어야. 이름이 싫어 아임 모바일. 아, 뭐 누가 딴 거라 그랬나 봐. 순환가기 싫어. 근데 걔 누구냐 밴더가 그 존나 잘그 중앙에서 볼거팅 진짜 예술이던데. 꿈이나 대용 있으세요? 못생겼나 볼까? 아 반페르시 안 팔겠습니다. 진짜 아 싫어. 대용 진짜 죽창 찌르고 싶네. 아 진짜 싫어하네. 대용 팔아 아니 그 반페르시 팔아주세요. 아니, 아, 안 팔겠습니다. 처음 죽으려고 해요. 누가 부상인가? 아니 부상 당한 애는 없는데 왠지 부상 당할 것 같아 분위기. 아야 그러면 제가 그게 드릴게요. 제가 아데바이오를 얹어드릴게요. 아니 필요 없다니까요. 아나 아데바이오를 좋은 애라니까 파파도 똥 올려주는 것 같다 진짜. 파파도풀스 때문에 제가 챔스에서 결승전에서 골그 저거 먹혔죠. 저 페널티킥 그거 먹히고 보통 그냥 리그 중간에 한세골 정도는 파파돌프로서 걔 혼자서 백태클 이용해서 저희에게 엿을 많이 줍니다. 빅엿을 그매 경기마다. 솔라도나 아데바요로 쓸 거면 지금 가서 그냥 토레스를 아 대대 사오겠습니다. 아 대대 존나 짜증난다. 아, 왜 오게 아웃이야? 맨날 발란타를 뺏기는 그런 굴욕은 없었을 텐데. 아니 제이자 잘안 했어. 움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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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스날로 가고 싶어하는 싸냐파입니다. 아 싸냐 그 콜만 있어서 안 사요. 그 아스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싸냐파입니다. 솔다도를 나 그냥 나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애 보강했어. 예, 양쪽 아, 풀백이 아 맞다 다니로의 무슨 알렉스 산드로기 무슨 때문에 걔 듣고 샀지? 지금 돈 데려온 애 이거 애가 발란타 이게 탈모인 것 같은가? 카르바할 아 발란타 진짜 카르바할 왜 자꾸 트위터에 털려 이제 나중에 이름이 뭐예요 제가 그리고 아 맞아 야 너랑 나랑 체리티지에 대해서 붙는구나 미트로비치 어넌 뒤졌어 그렇게 세 마리 샀네 네 마리 지금 샀네요 반페르시 발란타 카르바할 아 케디아라 뭐야 영어 이름을 모르겠어 그리고 전술 미트로비치 내가 직접 달지 설마 뭐. 아 직접 전술은 노답입니다. 저운술 제가 직접 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사히 쓸 아니요 거예요. 제가 짜겠습니다. 저도 제거 쓰는데 아 아우. 아파지세요? 예 사사히 쓸 거예요. 아 그럼 오전 사사히 라카제트를 사겠습니다. 라카제트 아 어딨지? 맞다 라카제트. 야 라카제트에 니가 왜 사? 3개월 부상 찍을라. 이미 합의 봤거든요 라카제트. 오오 너 3개월 어디 부상. 팀인데 합의를 봐? 아들 3개월 부상 제가 찍으라고 만약에 어디 팀인지 쿼르다도가 몰라. 아 없었으면 라카제트는 쿼르다도가 왜 건드려? 아 그냥 쿼드라로 조용하다 싶었더니 뒤돌아와서 그것도 건드리네. 걔 누구야? 손흥민을 사고 영어 채인데 영어로 많이 듣게요. 라카제트 흥민이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쿼르다도 아 무슨 쿼드라로도를 한 번도 소기름을 안 써봐 발랐어. 가지고 근데 사사히 한번 쓰면 맡아 써보고 쓸모가 한 없어. 시즌 끝나고 흥민이 좀 아까 큰 사사히 다음에 쓰면 데려오려고. 예 괜찮습니다. 아 충분한데? 시간 걸어놓죠. 손 넘기는 거. 아 이제 걸어놓을게요. 아야 아. 첼시가 또 조용한 걸 보니까 누굴 또 영입하는 것 같은데? 화장실 가. 아니야. 아니야. 인체가 안 좋은데. 안 팔겠지 이 새끼들. 자, 나그 타이머 걸어놓을게요. 쿼르다 쿼르다 쿼르다만 들린. 아 누구 사고 싶다 진짜. 쿼르다 빠지면 오스카도 있고 윌리안도 있고. 5초예요 이제. 에? 난 이제 그한 턴당 아이. 5초라고 5초. 에이, 5분이지. 1분. 1분인데? 1분이네. 1분이네. 다행이네. 1분이면 딱 적당하네. 아데바요르에게는 아무런 제의가 없다. 가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톡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누가 똥을 더 주고 짜잔. 삽니까? 음식물 쓰레기 더 주고. 아니, 기아스올리는 말이 너무 많아. 아데바요르 얼마예요? 기아소울님이 아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애기를 낳았으면 기아소울님이 아들뻘인데 그죠? 그죠? 삼촌, 네. 삼촌 그래 삼촌이지 기아소울님 몇 살이신데? 어? 기아소울님? 아니 뭐야 이제 야 걔 그런 거 하지 마 동생 좀 자제해 자제 동생 컴퓨터야 어떡하든 내 앞에 있는 건 컴퓨터밖에 없어
와 나도 점점 아저씨가 돼가는 게 느껴져 진짜. 아저씨. 아 팀 이름이 알자. 아. 왜? 아니 뭔데요? 좀 그렇네요. 원정 신성 경기. 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라카지? 한번 경쟁해 봅시다. 아니 뭐 지금 아선 지금 토트넘 거의 왔어요 이미. 런던행 비행기 탔어요 왔다. 아 그 런던행 비행기 그 아스날도 런던이에요. 라카제트 좋아요? 존나 좋대요 진짜. 아 나 사실 진짜 개 좋대? 네. 저는 라카제트는 플랜 F 정도 돼요. HD, EFG 다 이거. 아 내가 쓰려는 거예요. 부산. 그러니까 F는 ABCD 다 날라갔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날라갔나 봐요. 지루합니다. 아 오시네. 아 오셨네. 아이고 아... 절해야 되겠다 절. 가를 말. 자 절. 야 펩시야 너 지루 사갈래? 어 나 지루 사갈래. 어 얼마에? 지루. 지루를 파네? 얼마에? 어... 돈값이 얘가 얼마야? 335 쓰잖아. 아빠가 비싸게 팔 150억 150억 어? 150억? 어 150억 아니 220억으로 할거야. 아니야 라카제트 내가 보내줄게 아무런 제의 없이. 아니 그건 내가 그거는 경쟁해서 이길 수 있어. 220억 아 그러면 170억 220억 180억 아니 분할 거래 받을게 그럼. 알았어 분할 48개월로 그럼 30억 먼저 보내주고. 어 씨 잠깐만! 왓? 어? 어? 발란타 못 온다. 어? 예! 좋됐다. 아 걸리는 나한테도 건가? 기회가 있는 건가? 아 좋됐다. 아 나 미트로비치를 가격에서 생각을 안 했다. 얘. 다. 얘 왜 안 가? 꺼져 너 좀. 네 발란타야. 너 15일 날 이적 날짜인데 왜 안 가 얘? 예약 제의. 잠깐만. 아 발란타가 지금 어디쯤 도착했대요? 아니 꺼지라고 제발. 꺼져 미켈. 맨체스터 왔다던데 발란타. 미켈. 아 왔네. 조졌다. 수락했네. 어 조조 왜 아바테가 여기 와 있지? 아 나 두 개만 사면 될 것 같은데. 아바테 토트넘에서 사갔어요. 아 조졌다 아, 조졌다. 아바테를 예. 조졌다.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해? 야 필리페 루이스 살 사람. 어? 네? 필리페 루이스요? 얼마요? 찍말 하셨어야죠. 얼마예요? 필리페 루이스 그냥 정가에 팔게. 안 올리고 팔게. 정가 얼마인데요? 157억. 아이고 잠깐만 어? 75억 돼요 100억 빼고. 아 170억 항상 아 170억 제가 살게요 바로 일시불로 아, 그래. 거래합시다. 어 그래 알았어. 있으니까. 자 우선 그러면 아니 그냥 150억 안됩니까? 어 우선 제가 올릴게요. 네 자 어 리그 아니 근데 아스날이 굳이? 거기 깁스랑 몬레알이랑 왔는데 자 너 깁스 써. 주시려나 보다. 주시려나 봐. 주려면 공짜로 주면 고맙지. 이거 잉글랜드 커터 이거 있는데. 자 가져가세요 필리페 루이스. 아무나 사세요 필리페 루이스. 지가 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 아, 초이스 하세요. 왼쪽 잉어 안 팝니까 여러분? 아직 필리쿠에타 죽으시면 누구 쓰시려고? 야 토트넘 너 제이 처리했다는데 너 장난질 아니야? 아 이거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었어. 아직 아. 필리쿠에타 죽으면은 발란타 그 자리에 쓰면 됩니다. 아니 베르통은 뭐야? 우와. 맨시티가 제게 관심을 주셨어. 저기요 맨시티님. 아 저 뭐야 전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조우만은 왼쪽... 카르발 대신에 쓰면 되고요. 이바노 미치 양쪽으로 기자들입니다. 악성 기자들. 아, 그 왼쪽 잉어. 제가 그냥 DC로만 써 있는 애들이 아니고 DRC, DLC 써 있는 애들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돌려가면 쓰려고 돌려치기 하려고. 아, 뭐 고소를. 제가 리버풀 때 머리 다 빠진다 저분. 아, 어 뭐야? 아, 미치겠다. 토트넘에서 지루를 300억에 사가? 아니 토트넘에 누구? 아니 그거 보면 어, 좋아 싸웠어. 처음에 싸웠어. 처음에 300만 원 주고 48개월 300원이. 아니 좀 아 미친. 야 빨리 사가. 어? 생각해. 얘들이 갑자기. 아 잠깐 필리페 루이즈 왜 저한테 준다는 약속 없어졌어요? 아니 부상이 8명이야 무슨. 아 누구 사야 되지? 미치겠네. 샤들린. 아 샤들린 좀 그렇다. 영 아 그렇다. 축구 지루가 토트넘으로? 아 됐어 지루 안 사. 나 지루 나 플랜 A 성공했어. 아 저 쌍 저 씨. 야 너 라카제트 합의했냐? 아니. 아 그래. 라카제트는 플랜 B였어. 아 그래. 아 왼쪽 잉어 없어 미치겠네. 아 죽을 너무. 아 나도 계약 좀 체결하고 싶다 어떻게. 어 바로 사갔네 아스날에서.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좀 이적 확정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새끼들은. 아. 야 아스날 그거 걸릴 것 같은데 잉글랜드 커터. 아. 왜 걸리냐 잉글랜드 커터가. 그거 안 걸려. 그거 얼마지? 1200억인가 써야 돼? 아니 그 FFP 말고 그 잉글랜드에서 훈련받은 그거요. 근데 그거 이제... 있냐고? 나 아무도 안 팔았는데. 아니야 걸릴 거야 그냥 추가 못해가지고 걸릴 거야. 아
대신하 좀. 공격만 알아. 패버리기 전에. 걸린다고. 걸린다고. 나 영입하는 애가 그렇게 없어요. 아니야 걸려. 아 두 명만 영입하면 되는데 아 미치겠네. 두 명이 안 돼. 아직 시간 많아 아직. 아 선수가 안 팔려 이 쓰레기 같은 놈. 아 이거 협상 취소돼 계속 시간 지나면. 아 나도 아 짜증나. 빨리 해요 그러니까. 아 빨리 좀 해요 저 이거 그러니까. 협상 확정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받지. 필리페 루이스, 필리페 루이스, 딸랄랄라 바라바라바라바 필리페 루이스, 필리페 루이스, 루이스. 빨리 아스날로 꺼져. 아, 광저우랑 좀 씨바 좀 막 우통 까고 한번 싸워보고 싶다 진짜. 안 돼요, 광저우랑 누구 한 명 부상 당할. 아, 저 광저우 무서워. 중국의 무서움을 모르시네. 그 선수 한 두세 명은 날라가야. 이렇게 수비수 다리가 딱. 아, 저 지루 150억.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미쳐서 지루 여기서 개잘 끄는데. 지루 150억은 차차 버릴 의향 있습니다. 반패 팔아 주세요, 제. 아, 지루 좋다, 지루. 너 하나도 헤딩 앞에 면 한 골. 아, 이게 남미 선수밖에 없어. 지루 한 명 데려간다. 아, 지루. 아 진짜 쓸데없는 자원이 너무 많아 토트넘. 주급 2억 줄게 와라. 2억? 지루? 어떻게든 토트넘보단 많이 줄게. 아니 근데 나는 9,800만원 준다니까 온다는데? 저거 안 사요 지루? 아 정관종 홍상님 감사합니다. 로잉 램이 팔릴래요? 램이? 첼시잖아. 어 첼시. 아, 폰에 이거 그냥 해지하고 싶다. 이름이 거꾸로 돼 있어 가지고 양천 이렇게 돼 있네. 그것 좀 그것 좀 바꿔요. 프로필 들어가면 앞뒤 바꿀 수 있으니까. 양천이 뭡니까, 양천이. 야, 하나 생각하고 둘은 생각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개 같은 거 이거 턴 하나 지나가는데 진짜 걸어간다. 아, 거기도 이것보다 여기 파시는 마티치 필요 없지 않아요, 제시? 무슨 다 뺏겨. 마티치 넘버 있는데. 아니, 나 지금 미켈 올리언스가 미켈 사라니까. 마티치가 왜 필요 없어요? 존오빌 미켈 210억에 몰려놨으니까 사가. 저는 앞으로 안 써요. 와 미친 6초 남았다 씨. 나도 아 알았어 그냥 줄게 씨. 나도 아프리카를 안 사. 아 개급해. 네요 아스나님. 완전 개급하네 이거. 뭐야 다이소는 뭐야? 처음 보는데. 다이소요? 누구? 와 진짜 이거 시간 때문에 다이소는 뭐야? 시간 때문에 호구질했다. 아 미친. 20% 주기로 했다 미친. 예, 윌샵 하실래요, 아선우님? 진짜 개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찔러본다 진짜. 아니 윌샵 왜요? 아선우님 윌샵 정말 필요 없을 텐데 거기. 아 너 나 지금 나 내 얘기하고 있는 거냐? 그래 윌샵 어디 있어? 얼마 줄 건데? 얼마 원하시는데요? 900억. 포그바보다 싸네. 포그바 3,000원. 3분의 1 정도 싸네. 아그 지루 사고 싶은데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 아데바이오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 왜 알아서 취소가 돼. 아 좀 빨리 좀. 솔다도랑 아데바이오 제발 꺼줘. 아니 지루에 대한 에버튼의 승낙 좀 그만 봅시다. 좀 그냥 갑시다 좀. 몇 아니... 분째 진짜 한과 진짜 지루하고 미쳤습니까 둘이? 이 새끼가 주급을 시집올. 아니 네 턴 정도 지났는데 돌았나 봐 진짜. 이거 안 없었죠 뉴스가. 지루이 개새끼. 어 진짜 저 입에다가 발 집어넣고 싶네 저거. 아 됐다 나 샀다 한 명. 아 지루 안 사 지루 안 사 지루 안 사. 왜 또 안 사? 아씨. 아 나 빠간가 봐. 협상 확정이 아니라 협상 포기를 누르고 있어. 아, 그 지루 그 계약 그 결렬된지 좀 얼마 안 됐다고 또. 아 샀다 얘 대박 샀다 한 명. 누군데? 어? 리오넬 메시. 어? 리오넬 메시. 잘 사셨네. 어. 양만 사셨어요? 이승우 사면은 2018년인가에 오던데.
2018년인가 2017년에 오던데 개 그거 개 같은 거 그거. 내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진짜. 아예 까먹고 있었는데 내 시즌인가 새 시즌 지나니까 갑자기 이승우가 내 거에 커리어에 딱 들어와 있어. 뭐야 얘 왜 왔어? 필요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시 재판매. 미친. 잘 커요 근데? 몰라 그저지 커서 왔더라고.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부스케치한테 배웠나봐 계속. 팔코텐인가 고코텐인가 스트라이커 쪽인데 부스케치한테 그 몰라 이상해 스탯이 이상해져서 왔더라고. 공미로 됐잖아요 이승우. 깍공 배웠네. 아 광저우랑 한다 드디어 진짜. 아 죽인다 내가 광저우. 아 공격수 부상당. 아 맞다 이거 안에다 뭐야 친선조 입장 테스트 팀은 또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추가 친선 좀 돌려주세요. 추가 못 가지 않나? 갈 수 있나? 갈 수 있어요. 뭐야 갑자기? 아 친선 경기 이거 안 해놨다. 추가 안 됨. 근데 제가... 아 그럼 나가 그럼 나갔다 들어와요. 이 친선 경기가 안 된. 어차피 될 거 아니야. 힘들다. 나갔다가 털어야지. 슈나이덜랭을 살려고요? 뭐요? 200억 넘을 텐데. 아스날의 메디컬 테스트 어째 불합격했네 대대. 잘했다 야. 협상하자 지루야. 햄스트링이 거기서 나가요. 아 나 오진 말고. 아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네. 자존심 상한데. 아 그 씨. 아 나 두 개 중에 나 그 두 개가 다 날라갈지 몰랐어. 아 야 나 근데 나 스벤 벤더 오는 게 더 좋아. 아 벤더. 아 에버튼은 돈이 없냐. 근데 네이스미스만 팔리면 700억 넘게 생기는데요. 네이스미스의 욕할 수도. 아 벤더 왔다 합의한다. 아 부상 3개월 부상 당했으면 좋겠다. 왜 그따위로요? 부상 당했잖아요 저번에. 아 지루 가자마자 부상 당해라. 아 김신우 원정은요. 아 산체즈 부상 당해라. 15에서 김신욱 진짜 좋은데 외질이. 네 괜찮더라고요. 컴프력 이상. 근데 올 생각을 안 하니. 아 나도 애니 상해. 어 야 김. 아 이거 환기 시켜야 되는데 창문도 못 열고. 벤더르 김기츠 아 벤더르 신욱이 한번 볼까나. 아 보지 마세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기성용 내려올까? 얼굴 좀 싸게. 예 괜찮죠. 싸게 좀 제의해야겠다. 와 벤더르 개 좋다 능력치. 싸게 좀 제의해야겠어. 이상한 애를 인대했어. 아 미친 계약 제의하기 전에 시간 가서. 아 이거 엿 먹여야 된대. 아, 지루랑 합의했어요? 첼시 얘기밖에 안 나와 아스날이랑. 지루랑 이적 신청은 넣어놨는데 지금 안 왔거든요 계약. 아 좋다. 나 그 수락 눌렀는데.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와서. 뭔데? 디스탱 꺼지고. 아 돈이 없으니. 아 조우마 센터백을 하나 사야 되는데. 아씨 여러분들 예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냥 휴가 갑시다. 너무 오래 걸려. 아 안 돼요. 왜 자기 거 다 샀다고. 아는 선수가 지금 4명이나 돼요 아는 선수가. 아 그럼 안 되겠다. 네. 저 두 명만. 아니 그러면은 지금 끝나신 분 지금 끝나신 분. 아 개빡쳐 자꾸 협상 취소돼. 아 에버튼 아 박채 에버튼 지루 사고 김신호.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김신욱 뺏기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니 3초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다 써달래잖아요 제의할 기고. 아. FM 하면서 김신욱이랑 경쟁하는 건 처음이네. 아이고 신욱이 하, 다 거절하네. 아이고 아데바로 갖다 버리고. 아 좀 팔아요 세비아님들. 아. 이건 왜 왔대? 안 살 거. 영입을 계약을 설정할지도 모르는데. 안 팔리면 그냥 50억에 제의해야. 그래도 안 팔리면 40억, 30억, 20억 하다 영어까지 내려가. 죽음만 치워줘도 감사해야. 아이 제발. 슐리 영 쓰실 분 없어? 아! 아!
신우가 에버튼 로... 에버튼한테 뺏겼다 신우기. 아, 너 로테 해줄게. 에이씨발 시즌 아웃이나 당해라. 그리고 계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인간적으로 신우기한테 100억 찌르긴 너무 아깝고. 터지면 우선은 100억 넘게 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타시는 사실인가? 아, 씨, 로메로가 이적 확정이 안 오네. 아, 졸려. 언니전이네. 아, 졸려. 아, 예무가 좀 팔려라. 아, 너무 맛있는데. 여적이. 예무기라뇨. 아, 너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단어가. 아, 이거. 아! 아, 다시 제의해야 되네. 얼마 정도 안 되나? 아이고. 잘 가라. 이겼나? 깁슨 잘 가고. 아, 좀 갔으면 좋겠다. 아니,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야, 근데 지금도 어제 다른 팀에서 사갈 마음도 없어. 데파이. 아, 데파이 샀대. 지루, 김신우, 로메로만 사면 돼요, 저는. 후보 다 갖다 버리고. 아, 협상되는 놈들만 좀 팔렸으면. 아, 누굴 사냐 이제 그럼. 고민해. 속도가 달팽이다, 달팽이. 아, 요구 사항 제한 좀 합시다. 올리비에 그... 지루. 영봉. 아틀리크 고모델. 아, 스터리지 3주 또라이 같은 새. 뭔 짓을 이렇게 발목이 불쌍하게. 아, 이제 뭐 누구 쓰냐 이제. 솔다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 싫어. 아, 솔다는 죽어도 싫어요. 아, 제이하기 존나 힘드네 이거. 선수랑 협상하기. 3주가 부족하냐 넌 그게? 아, 펜 쓰는데 펜 뺐잖아요 자꾸. 꼽. 아, 누구 사냐 이제. 큰일났네. 데파이 지루파고 나서 쓰야 할텐데. 데파이는 차장님 쓰는 거 보니까 그냥 안 사는 게 좋던데. 어, 데파이 쓰지 마 진짜. 데파이 개좋지. 그냥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못 쓰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썼을 때 개방했었어. 못 쓰는 확률이 제일 높아 이제. 아니 아, 그럼 안 사. 센터백이 아이고 쏘다도 꺼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제의할 때 받으셨어요. 솔다도 좀 제발 사가세요 제발. 내가 김신욱이랑 같은 걸로 계약했을 때 좀 받으셨어야죠. 주급이라도 치워주는 걸 감사해야지. 그래요. 램버트나 쓰지 뭐. 아 나왔어. 왜 또 부상이야? 넌 얼마 부상이니? 아 5일에서 6일. 아우 씨 예술형 왜 이렇게 비싸? 오고. 이제 이제 오는 거지 얘네. 대보원님은 주무시나요? 조용하네요. 통화 중이에요. 아아 미안합니다. 드디어 광저우랑 한판 하셨구나. 광저 차돌이를 왜 사? 차돌이 가지고 싸워볼까? 싼데. 이렇게 된 거 그냥 국뽕팀이 하나 만들어서. 아, 근데 그 용병 때문에 걸리려나? 어? 어? 왜? 아니야. 심지어 정직 뭐... 포지션 풀백이 아니라 풀백이네. 저도. 그래도 신우기는 제 겁니다. 아, 미켈 갔다 밀라노. 이게 비싸네. 미켈 밀라네. 라카세트 언제 와? 씨. 아, 돈이 너무 없어. 데이스미스 80억에 파는데 괜찮습니까? 데이스미스 80억. 보고 형님! 발란타 결국 갔나? 아... 깝치지 말고 맨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 토트넘을 했어야 되는 건데. 헬리케인... 괜히 깝쳐가지고 아, 씨... 아이씨 토트넘... 이거 뭐야 토트넘... 씨발 안 사! 난 니네 하나도 안 사! 왜? 안 사 이 새끼야. 몰라 안 사 그냥. 우선 솔다도랑 토트넘 팔... 아니 솔다도랑 아데바이로 팔려는 것 자체가. 아, 센터백 좀 하나 팔아주세요, 싸게. 그럼 저도 경쟁 갈 건데, 저도 경쟁 갈 건데. 오케이, 필리펠 로이즈 왔다.
오. 아 그거 할래요? 그거 얘 가져 메리타 타코 가져갈래요? 아 뭘 때? 메리타 타코 가져갈 건 나 줄게. 아 메리타 타코 좋은데. 뭘, 알아서 오. 제의하세요. 알아서 어? 제의해. 아 잠깐만 전 재산이 얼마 없어서. 얼마 있는데? 에반스 팔고 싶. 200억. 200억? 예. 네. 100억에 가자, 100억에. 어, 예, 삽니다. 어. 아, 당연히 사야죠. 아, 어, 감사합니다, 아스날님.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멀 때, 생각하세요, 멀 때. 느려도 툴... 뭐, 느려도 써야죠. 아, 키는. 툴에 임대받습니다, 툴에 임대. 홀로 툴에 임대받습니다. 보영님 우선 레알 마드리드 만드실 건가 봐. 호날두 못 사오는 게 흠. 아, 저걸 다 사고 마르코 루이스를 또 산다고? 못 사, 돈. 네, 메르테 사커야. 아이쇼핑. 이적제이. 다음 시즌에 다시 쓰는 제 생각이. 아이쇼핑 재밌어요? 꿀잼. 어. 진짜 개꿀잼. 아, 살 수 있는 건 없지만. 1분이 짧은데 아. 늘. 1분이 감사합니다, 천양님. 네, 저희 이번 시즌은 그나마 좀 평화롭게 하겠네요. 근데 아. 지금 주급이 얼마지? 주급 못 갚. 돼다 돼. 아. 어 언제 합의해 도대체 나는? 오야 이적 수익을 100%로 증가시켰어? 좋았어. 뭐진 몰라도 좋아. 그 임대 같은 거 없습니까? 최양님 임대 같은 거 없습니까? 내 지금 내 선생 임대할 선수가 어디 있어? 아그 센터백 임대 같습니까? 왜 많이 달라 그래? 대박. 왜? 3억 달러 하나? 1,080억? 누가 1,080억이야? 1년에 1,080억. 아니요. 거의 카카? 와. 전형 카카는 잊을 수 없지. 네? 전형 카카. 카카. 카카는 잊으면. 나 그렇게 적응 못하고 쓰레기일 줄 몰랐어. 토레스 무슨? 아 메르스 사고 리버풀 안 한다는데. 왜? 어. 그래. 어때요? 주장 줄게. 걔가.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하고 안 온대요. 씨발. 판이 사고 싶다. 그래 오지 마. 누구? 그지 같은 멀티 새끼. 팀 어디셨죠? 아 누구 사냐 이제. 아, 역시 좋네. 메르츠 타코가 안 간다고? 에 안 간대요. 이 새끼 뭐 안 가지? 어차피 안 쓸 건데. 리버풀은 빅클럽이 아니라. 30억, 150억, 30개월 분할식으로 봤습니까? 어 QPR이 매 아. 저 카르바할은 650억에 가는 거야. 얘는 영원의 팝니다. 아데바요로 영원. 와 중앙 지저스 갔네. 지저스. 아니 안 팔려. 와 라카제트도 갔네. 토트넘 실패잼. 아 저 포기했습니다. 아데바요 아, 아니다. 솔다도 영원이면 삽니다. 솔다도 영원이면 저도 한번 해봅니다. 솔다도는 제가 10억 드릴게요. 10억. 오스바로 150억 보냈습니다. 조이디가. 솔다도 얼마에 팔아요 그럼? 150억에 팔았다고요. 아 팔았어요? 아 아깝네 솔다도. 한 80억 아, 정도면 찔러보려고 했는데. 아유 아니면 80억에 팔 수 있는데. 아, 안 사요. 아유 얼굴 못 쓰고 쓰레기보다는 얼굴 잘 쓰고 쓰레기가 낫습니다. 근데 얼굴... 쓰레기인데. 시티 대파 여기 보기? 아 무슨 시플 다 뭐 구포텐 이런 데들 사시네. 누가요? 다들. 선수도 못 샀는데 무슨. 선수가 안 팔려서. 김신욱도 안 오는 클럽이라. 제가 쓸 수 있는 주급이 300만 원밖에 없어요. 김신욱 토트넘 B 클럽 아니야? 300만 원으로. 토트넘인가 어딘가. 300만 원으로. 괜찮아요. 저는 리버풀 팬이 아니라 대충 해도 돼요. 리버풀 B 클럽 아니야. 개소리 좀 그만해. 뭐 자꾸 뭐가 B 클럽이 아니야. B 클럽이 아니야. 아니 아 나 근데 필리핀 루이즈를 팔아줄 줄 몰랐네. 그걸 왜 파셨지? 꿀인데. 아우. 그럼 측면에 누구 쓰셔? 몰라. 아스펠리쿠에다 혼자야. 그러니까 걔. 여보세요 이거 좀 악수드신 것 같은데. 그 거친 태클 합시다. 거친 태클 해야 되겠다. 응. 쓰리백 써야 될 텐데 왼쪽 부상당하면. 60경기 아스펠리쿠. 그 왜. 아. 왜 형님? 어? 아니 카르바라고 미트로비치 와서 기자들하고 네. 얘기하는데 네. 1분으로 돼 있어서 이 개 같은 거 자리 박차고 나간 걸로 됐어. 갑자기
아, 걔 쌍놈 거. 아, 스트레스. 아 형님 근데 그 윙 어떻게 하, 윙백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슨 윙백? 구성당하면 쓰리. 필리벨 로이즈 팔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아 아니 발란타 있잖아. 발란타로 메꿀 수 있어. 아, 발란타도 발란타가 왼쪽 보 왼쪽으로 키우면은 발란타가 왼쪽을 보거든. 발란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겠구만. 야 필리벨 로이즈 진짜 무난하게 좋다. 애가. 이바노비지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강한 태클 해야지. 이렇게 된 거? 올 강한 만나는 유저마다 그냥 다 다 보게 말겠다. 그냥 빡. 약간 피지컬 좋은 애들만 모아서 옆으로 먹듯이 그냥 네. 같이 죽어야지. 바로 밀러 밀러 바로 출격이지. 네이스미스 55 아, 알 고추라 있네. 아니 그 오는 건 아데바이오. 아 슬슬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비자바이그를 죽는다. 아니 이 새끼들은 오는데 거의 무슨 뗏목을 만들어 보나.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메르트사크가 왔어야 되는데. 아 메르트사크를 왜 안 팔려 죽는. 진짜 여러분들 스카이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은 내 또 다른 자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네. 막 여러 개의 자아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발란타 샀습니다. 돈이 언제 와? 예. 돈이 5일 전에도 12일 결장이었는데. 아직. 하루가 안 지났나 봐. 아, 체리티 쉴드 딱 깔끔하게 우승하고 딱 리그 들어가야겠다. 체리티 쉴드는 근데 그렇게 비중 없어서 저도 돼. 아, 근데 난 그 용납 못 해. 기본 지급 50억에 분할 지급 100억 해 가지고 맨시티가 이겨 재밌겠다. 안 돼. 얘 취업이자 때문에 좀 시간 리버풀 이길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리버풀 뭐예요? 리버풀 쉴드를 노비 클럽. 아니 아스날 본이랑 맞나? 본이랑 나바스랑 못 나가게 생겼는데. 아구에로 제코 요비티치 많잖아. 나바스 오른쪽 밀너 훨씬 더 좋지. 빼고 골키퍼 하나 올려야 되겠다. 난 나바스일 거야. 18세에서 하나 올려야 되겠다. 아, 센터백 미치. 안 쓰시는 거 기부 받습니다. 저도요. 나 센터백 모자라 지금. 저도 의족만 아니면 됩니다. 다리몽들이 부러진 것도 됩니다. 오 예. 맞습니다. 포텐 터졌네. 센터백 없어요. 오야 트라우레하고 포텐 다 터졌네. 아데바이로는 두 다리가 부러진 수준이라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래? 득점왕을 라리가 쪽에 좀 찾아봐야겠다. 트라우레하고 샬로바? 샬로바가 뭐예요? 샤로바? 샬로바. 미보는 애 유망주일걸요? 뭐 없나? 미쳤네. 애주 포텐 터졌네. 애주만 팔텐. 아니 나는 진짜 아데바로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리그 시작할 때 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내일 합시다 이러고 잘 것 같은데. 나 원래 이제 휴가를 가야 돼. 지금 야 죽겠어요. 협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리그니 영입했다. 어제 5시간 했는데 제 기억으론 10라운드 했을걸요? 10경기 했을걸요 리그? 아 하품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 세이브 파일은 날라갔어 지금. 아 있어 나 저장해놨어. 예. 아 그거 망했어요. 리버풀 자체가 아 첼시 한 반 시즌 정도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근데 첼시 아. 반 시즌 하면 재미없다는데요? 나 지금 네 시즌째 싱글로 깨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원래 약간 강등권 아. 팀부터 해야 재밌지 않아요? 아 전 토트넘을 강등권으로 만들어서 해서 재밌었어요. 아. 저는 강등권 팀 하니까 자꾸 지구 경질되고 이래서 개 엿같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엔 아 진짜 개짜여나서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짜였는데. 아데바이로 팔렸다. 로마가 사간다. 와 진짜. 미쳤네. 왜 로마에 이바르보 있고 둠비아 있고. 오 이거 미쳤네. 둠비아? 둠비 어 다영입해 두껍게 만들어야겠다. 이거 2군에 왜 메뉴가 있지? 메뉴 아 메뉴 사 아, 깜짝 놀랐네. 아 이바르보 둠비아 피 아 영입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라. 아 누구 살펴봐야 되지? 아니 나 이쪽 합의했는데 왜 애들이 안 와? 그쪽 오래 걸려. 그 4명은 합의한 것 같은데 뭔가 비자를 밟나 뭐 얘기도 없고 이거 아 맞다 김신욱 이자 비자 밟아야 돼. 형님 필리핀 로이즈 진짜 감사합니다. 어 잘했어? 네 그럼 이제 필리핀 로이즈에 무너지겠네요. 왼쪽에 깁스밖에 없잖아 너가. 아니 몰레알 있어요. 아 몰레알하고 깁스 다 둘 다 병신이야. 병신이래. 필리핀 로이즈 쓰세요. 저는 아즈필리쿠에타가 평균 평점 8.6 찍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 근데 8개월 아웃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진짜 발로 진짜 나 그러면 바로 내 거 그냥 하러 간다. 그 8개월짜리 삽니다. 10개월이라도 삽니다. 중고 중고 네, 2차 중고 삽니다. 10개월이라도 삽니다. 상태는 좀 안 좋아. 아 오타멘디 와 오타멘디라 입찰하셨네. 오타멘디 좋은데 추천 아직 안 하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스타피 얼마지? 뭐야 몬레알이랑 필리페 루이즈랑 거의 비슷한가 보네 능력치가. 몬레알도 137억이네. 전혀 안 비슷한데요? 왜? 거품인데 거품. 완전 달라? 아 예, 거품이야. 네 개의 아, 구단이 워낙 레스터, 발렌시아, 레베쿠젠. 응? 알카세르 260억에 제외하네. 와 싸다. 잠깐만. 아 펩시님도 그거 보셨나봐요. 아니요 뭐가요? 아니요. 아 리그 좀 아 이거 주급 좀 당기고 싶은데 나요. 안 되네. 무스타피 얼마지? 무스타피 200억 되면 갈 거야 아마. 아씨 갖다 버려. 메르트 사커 사는 거. 어 무스타피 그래도 체감은 좋아요. 메르트 사커 얼마입니까? 아 메르트 사커. 흥미로운 걸 봤네요. 그 메르트 사커 75억 안 됩니까? 야 32살쯤 되신 된 줄. 75억. 어 얘도 좋네. 쟤는 왜 쟤 쟤 왜 안 사가요? 왼쪽 윙백 필요하신 분. 아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윙백이요. 아 200억 넘는데 안 삽니다. 풀백. 아, 지금 50억 이하짜리만 노리는 거라. 예. 야 체시처럼 부자가 아니에요. 본 시작자금 200억 줘놓고 선수 사라고 하면. 전 80억 줬습니다 거의.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진행되지 마시죠. 아 대신 80억. 80억이면은 거의. 그거 들고 그냥 한국에서 잠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요 그거. 아니 무슨 부상을 그렇게 잘 당해? 저 8명이에요 8명. 미쳤나? 로스터 안 쓴 거 아니에요 설마? 부상 로스터 쓴 거겠죠? 아 차돌이 언제 와? 내 부상 로스터 쓴 거야. 어 다행이다. 부상이 8명이야. 그 오빠 20억에 사셨대요? 아 내가 토트넘 할걸 그랬어. 아이씨 그냥 맨유 선픽을 골랐어야 되는데. 빨리 올걸 그랬어. 파브레가스. 아 나 휴가 떠나야 되네 이거 올스타 때문에. 아 왜 거절해 야. 그럼 다 거절하네. 어휴 난리 났네 여기. 아 휴가 떠나야 돼 올스타 때문에. 제 생각에 이러다가 휴가도 못 가고 리그 시작까지 갈것 같은데요. 나도 그럴 것 같아. 네. 아 지금 그러니까 제 협상을 마무리 못 짓는 사람들 너무 많아. 응. 아니 저는 바로 눌러주고 있어요. 나도 안 와 근데 애들이. 그거 눌러야 돼. 확인 좀 되는데. 저도 지금 발란타 와야 되는데 발란타가 안 와가지고. 손흥민 79억에 가던데. 아니 79억에? 아 790억. 네, 790억. 비행기가 요격을 당했나 봐 보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최소 IS. 애들이 안 와. 아, 화를 내면 퇴장해야겠다 그냥. 기자들 짜증나. 아 그냥 IS랑 만나나. 오 드록바 살 걸. 드록바? 예 발란. 드록바 안 돼. 아. 나 지금 적어 중이야. 선생님이야 지금. 아 선생님으로 쓰시네. 드록바 한 시즌 정도 뭐. 진수하던데. 란타 간란타 란타. 야 뭐야 리버풀 뭘 이뤄. 간란타는 아, 바로 드록바 제2에도 취소할 것 같아서 안 한다. 보내줘요 존테리하고 시작자 꼭 맞춰요. 아 존테리 좀. 나 누구누구 영입했는지도 까먹었대지. 아 누구누구 영입한 걸 까먹었다. 이충룡 취소하고 김신욱 안 올 테고 조우마 안 올 테고 김신욱 따봉. 임대생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임대를 안 해. 보통 B클럽이면 임대를 하는데. 비싸게 파느라. 윌리안 임대할 테니까 쓸 사람 있나? 어 있습니다. 아 윌리안 쓸 사람 그렇게 많아요? 예 아, 많죠. 아 그래? 당연히 다리 부러진 돈도 산다니까. 그러니까요. 와 알았어 임대 아, 보내줄게. 여기 회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아, 내가 먼저 선방을 쳐야지. 대신 나도. 지가 원하는 대로 갈 거니까 난 몰라. 아 오케이. 아, 잠깐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럼. 급료 100% 어디? 다 주는 거는 확실하고 급료 100%만 할게. 다른 건 안 하고. 아 감사합니다.
납부시켰어. 50억이 부족해서 몰란트를 못 사네. 아휴, 그지 저거. 50억 좀 주세요 누가. 아 이거 주급을 못 땡겨. 미친. 주급 조정된 지 얼마 안 됐대. 아 오스카 쓸 거예요. 기다려봐. 내가 뭘 하려는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내 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빨리 임대해야 돼. 여러분 뇌야 내 뇌는 달라. 임대 청약 또.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난 변태처럼 할 거니까. 아 변태. 야 드락슬러 여러분들 왜 영입 안 해요? 돈 없어. 얘를 어떻게 좀 구워 삶았으면 좋겠는데. 그 지루나 지루 아. 100억에 안 팝니까? 아 금융으로 드릴게. 금융회사는 없어서. 지루 넣어 그럼 넣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백원님 50% 안 됩니까? 100%를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 저 100% 저 100% 아 아 폴란트 이적 취소됐어 왜? 저 100% 때리고 진짜 메르트 잡고 75억 좀요. 아 망했다. 그냥 이래 첫 시즌 이적 금지하고 했었어야 됐고. 형님 응? 적당히 하세요 진짜. 가만. 왜? 아니 와, 진짜 왜? 아니. 아니 그럼 무너지시고 얼마나 민망해요. 형님. 아니 윌리안 왜 아무도 임대 안 해가 그냥 쓴다 그러면. 아 잠시만요. 50%. 아씨. 아저씨. 형님. 어, 임대 그냥 제의해 그러면 받아줄게. 대신 그거 뭐야 급료는 니네가 100%네. 박종환 씨 울산 지휘봉 잡았네. 아 첸 씨가 왜 안 보여? 와 박종환 씨 잘생기셨네. 원시 어? 아니 여기서 많이 바뀌어야 한두 명 바뀌었어요. 뭐 무슨 뭐 수십 명 바뀐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리빌딩 해가지고 전체가 다 뒤집어졌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 세 명까지 하다가 계속. 아 보건님이 중앙국민이 없구나. 아 그 임대료 개세네요. 어, 임대료 개세. 제가 그거 보고 기타 감당이 안 돼요. 아 국민에 안 써. 당연히 한 50%만 내줘요. 어, 70, 아니, 70 안 돼? 70? 아 안 됩니다. 50, 50. 그럼 50만 해봐. 아, 예 50, 50. 아이 써야죠. 어디 있어? 1회 토너먼트는 1회는 어 뭐야? 액원으로 일단은 생각.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강제 막구치려. 와 누구야? 누가 방금 꽃장이다. 뭐지? 초대 손님이야? 아 깜짝이야. 몰래 온 게스트야? 뭐야? 깜짝이네. 뭐야? 이거 깜짝 놀랐네. 누가 따라하는 줄 알았어. 복돌이가 멀티가 돼요? 돼요? 이게 25가? 하마치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안 될 텐데. 그 BJ가 복돌이 쓰면 그 BJ 역량 다 엿된 거예요. 그냥 바로 한강 가시면 돼요. 에이, 안 사야겠다, 윌리안. 뭐야, 뭘 임대를 해? 내가 쓰려고 사왔는데 또라이야 이거? 아, 미친. 아, 미친. 이걸 울스타전은 왜 해가지고 있지? 아, 리버풀 갔네? 어, 에버튼이 가져갔네. 에이, 누가? 에 지루나 사야겠다. 뭐가 누가 어디 갔어? 윌리안 에버튼. 아. 너 리버풀에 이루는 게. 예. 차돌이 리버풀 갔다. 감사합니다. 차돌이 리버풀. 차돌이. 은퇴 잘하겠네. 아니 은퇴 안 시키려고요. 빅클럽에서 은퇴. 예. 아 차돌이 믿음직하지. 차돌이 달리기 그렇죠? 몇이야 주려? 주려 제가 봐볼게요. 아 저 이거 올스타 주력 15야 15. 휴가 좀 쓰레기네. 33살 15면은 근데. 그러니까 아기. 아 초콜릿 고마워. 좋아 좋아. 아 이제 있으니까 빨리 좀. 아 기성용을 한번 영입할까? 한국 팀 만들게 그냥. 네. 국뽕 팀. 아 그 뭐였더라 페이스북 갖다 짤릴 텐데. 아 페이스북 갖다 욕 먹었다. 동현 에버튼의 전통을 계승. 에버튼 올스타 오고 기성용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 아 진짜. 근데 왜 여러분 이제 리그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 안 와? 안 와? 불같아 왜? 나도 안 와. 어 정말 왜 불같아지? 등록 안 해서 그런가? 아니 지루 아까 전에 너희서 사가고서 또 왜 갑자기 아 안 팔았구나 아까. 미친 아틀레트 못 샀겠네. 훈련 캠프. 거지 새끼라 못 산대. 아
아 비행기가 원폭을 맞았나 왜 이렇게 안 와? 아 존나 오래 걸리네. 핵쳐 맞았나? 경기요? 경기 30분 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몇 월이야? 7월. 아 보실 볼 수 있어요. 8월 달 중순이나 초쯤 되면은 바로 시작하니까. 150억 주고 살 수 있는 선수 삽니다. 맞네요. 16일. 아 150억 주고 누구 사지? 150억? 150억? 차두리를 3천만 원에 영입해가지고 돈이 싸고 좋네요. 와 3천만 원? 걔 자유계약으로서요. 지루 사가요 지루. 3천만 원에 아반떼 하나 값이네요. 아 지루 사야 된대. 와 오타민디 사갔네. 아 마음만 급하다 지금. 어? 샀네 오타민디. 야 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손 몇 번 댔는데 EPL 능력치 개올라겠다. EPL 그 리그 수준 개 올라갔겠다 야 레벨. 차돌이 들어왔지. 아 미친 네이스미스 부상당했어. 센터백아. 아 짜증난다. 상호해지 하고 싶다. 아반떼가 3천만 원이나 해? 아반떼 풀옵션이 2,100인가 그럴 건데. 와 공미 아무도 없어. 433 써야 돼 강제적으로. 공미? 오스카 원해요? 아 맞다 윌리안 영입 윌리안 임대할 수 있구나. 됐다. 미친. 그럼 됐다. 김은식. 윌리안 아, 윌리안 아프고 그러면 좀 한 번씩 빼주고 그래. 신옥수가 왔었어야 되는데 진짜. 누구야? 메르테 사커야? 신옥수요. 아. 메르테 사커 80억 신옥수 뺏겨가지고. 아니 3천만 원밖에 안 들어 이 종류가? 예. 네. 개싸다. 꿀이에요 꿀. 3천만 원에 그 정도 스펙이면. 차 두 대 값인데. 차 두 대 값. 보통 1억은 되지 않나? 신우쿠는 어디 갔어? 에버튼 갔지 않았나? 저 안 갔어요. 에버튼 안 갔어요? 리버풀 갔어요. 진짜요? 예. 네. 어 아직 안 왔는데? 아 내가 그 취업 비자. 아 취업 그럴까? 아싸 좋다. 국뽕팀 만들어져 간다. 아싸 호구질 안 했다. 무슨 김신욱에다가 100억 제이. 딱 시지. 사는 게 좀 그렇다. 저장 웬 종이라냐. 아 이제 이 게임 하면 목탁을 옆에 진행 눌러 빨리. 목탁을 옆에다가 놔둬야 돼. 콜로투레. 코팅 임대받습니다. 어 주면 안 되죠. 한서가 트라리인가? 아 맞다. 트라리가 누구야? 한서가 누구였지? 겁니다. 한서가 트라리 맞지? 예. 진행 좀 빨리 눌러. 그 로브레 인제봤습니다. 어 그렇지. 로시치키 이것은 뭔 개소리야. 아데마이로 토트넘이 게 잔류되어 기쁘다. 기꺼 앉았네. 누구 맘대로. 강제적이다. 웃기지 마. 야 꺼져 좀. 그렇지 아르네센 그렇지. 스카우트로 오면 짱이야 얘. 아 저기요 저 로시치키랑 왜 싸웠어요? 아 뜨거워서. 로시치키랑 왜 싸워? 서른다섯이 띠꼬웠어? 아 펜 잡고 싶다. 아 제발 아 미친 갔어. 버스가 갔어. 아 자꾸 뭐 에버튼 영입 포기한대. 아니 이게 계약 제의하기 전에 끝난다니까? 뭐 그게 어렵다고? 두 번째 아 얼마 정도 하려나? 아예 안 사. 돈 없어. 좋았어. 최악으로 만들었어. 로시치키 빨리 팔아야 돼. 나이 진짜 많다. 30센 뭐냐 진짜. 추하다 추해. 30센? 추하다 추해 그러는데 내 나이 31잖아. 내 나이가 아, 진짜 장난해. 로벤이랑 동갑이시네요. 2년 뒤면 이게 노가리 방송이야. 2년 뒤면 추해지겠네. 추해지. 2년 추해. 어 추하시네. 15? 31살이면은 삼촌이네. 맞네. 15억? 아 15억제인데 향수병이에요 저거. 어우 나 허리 왜 이렇게 아파. 향수병이에요? 체코 가고 싶다 이거. 아 향수병이라도 사야지. 레알이면 살 듯. 레알이면 갈 듯. 내 제1국적인 뭐 스페인이다 이러면서. 아 저 콜린퍼스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옥토퍼스요? 콜린퍼스. 아 옥토퍼스. 아니 옥토퍼스 낫긴 더 해요.
변기도 했어요. 네 입, 네 입. 사용가님 금료에선 290만. 개새끼들. 아, 8초, 7초, 6초, 5초. 빨리 좀 끝나라. 아, 이렇게 난가 시간이. 아, 펩시 뒤돌려차기로 관자놀이 그냥 박아버리고 싶네. 어? 아, 뭐야. 아, 이번엔 산다. 이번엔 산다. 아. 이번엔 산다. 새 주장을 되길 바라매. 옥토퍼스. 주장 안 시켜. 야, 엘보튼 무슨 쓰레기 창고야. 어? 노인정, 노인정. 아니, 아, 얘를 사야 되는데. 얘만 사면 끝나는데. 아, 주고 8억 줄게. 와라 그냥. 18억 줄게. 네? 18억? 주급 18억. 로스키가, 아, 로스키가 로테로 돌리기는 좋아. 제가 18억이래. 와, 뭐야? 18억이래. 18. 아, 제발 그만 더줘이. 아, 센터백. 네? 아, 센터백. 매트 갖고 80억 안 됩니까? 야, 로시츠키가 도르트문트 선수였구나. 아, 맞다, 아는구나. 아, 몰랐어요? 응, 몰랐어. 아, 아게 아게로가 다치네. 아. 아, 지루 오고 누구 사지? TM. TM. 아, 나스타시치 이거. 와, 대명 부상이야. 와우. 아, 솔다도 10억. 솔다. 어? 뭐라고요? 아, 야, 잘못 말했다. 아데바요로 10억. 아니야. 아데바요로는 걔는 어? 선생님으로도 램버트 바꿀래요? 누구요? 램버트. 아니. 어? 램버트의 아니요, 아니요, 안 팝니다. 해리케인 부상이에요. 카예온? 해리케인 부상이야. 망했네, 토트넘. 오케이, 좋아. 잠깐만. 경쟁사. 에버튼. 잠깐만. 에버튼은 가만히 버리고 손흥민. 손흥민 왜 안 와? 아, 능력치 뒤진다. 제임스 로드리게즈. 이 새끼. 아, 제의를 안 해놨구나, 이 새끀. 아씨, 제의 좀 빨리. 아, 벤제마 영입하고 싶다. 이염 맨체스터 시티가 계약에 합. 어, 깜짝 놀랐네. 조카인 줄 알았네. 아니, 이염이에요. 이름이 페드리비오. 누구? 페스터 놀라겠네. 자, 니엄이 볼스. 니 니엄. 니엄. 니엄 공을 받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들어갔어요. 니엄 크로스 홀립니다. 니엄. 아, 모르겠네요. 싼 선수. 아, 잠깐만. 어휴, 이게 빨라. 제이하기만 눌렀으면 됐는데. 저번에 했을 때 6시까지 했죠? 네, 6시까지 했죠. 2턴입니다. 6시요? 이 정도에서 근데 6시까지 가면은 한 여름 겨울 지역까지 갈걸? 아니, 아니 못가. 6시 못가. 절대 못 가요. 저희 4명이서 했었을 때. 나 2명이서 했었을 때도 반나절 하니까 겨우 갔어. 6시까지 못 가는데. 어? 아, 6시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난. 13시간 하니까 13시간 하면 그게 2명에서 13시간 하면 시즌이 한번 끝나든. 근데 이게 자리에 없을 때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컴퓨터가 잡아요. 네. 컴퓨터가 지금 알아서 혼자예요. 에이씨. 질라탄 영입할래? 아, 안 되겠어. 뭐요? 빨리 말리지 마. 주급도 감당 못 하실 텐데. 아데바유랑 어떻게 교환해봐. 그래서 내 클럽 아니야. 그러면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남이 내 클럽 먹을 수 있나? 아니요, 그건 안 돼. 아니요, 못해요. 영입은 하지. 감독하기 누르면 돼요. 영입은 하지. 비번 설정. 어, 비번 설정 돼 있어서 안 돼. 와, 미드필드 하나 영입했다. 이반을 영입하셨네. 어, 감독관 채팅 있네. 아, 미치겠네 이거. 영입도 하나도 못했어. 아니, 애들이 안 와. 진짜 비행기 추락했어. 미칠 것 같아. 아니, 비행기에서 뭐였더라? 차돌이 선발 내야지. 풍선인가? 뭐였더라? 그 들고 뛰어나 뭐였더라? 말해. 에어백이요? 트라이커야. 에어백을 왜 들고? 네가 램버트보다 좋니? 낙하산이야 설마? 아, 낙하산. 낙하산이 생각이 안 나서 풍선. 우선 올라가자. 램버트 주고 8,600. 팔아야겠다. 팝니다 램버트. 1.5억. 땅에다가 묻으면은 그 어떻게든 될거 아니야? 주급 아까워서라도 버려야겠다.
아 피오렌티나 왔네. 아 깜짝이야. 센터백이 그렇게 넘쳐나나? 아스나 그렇게 안 넘쳐날 텐데. 와. 아 영입했어. 센터백 하나 제 대신. 두 명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걔 그 인테리어 수비수. 아 주황지저스? 주황지저스? 응. 주황지저스. 가브리, 코시엘리 끝. 그래도 두 명. 아니 두 명 있잖아. 파울리스타. 아 파울리스타 임대 좀요. 가브리엘. 이름이 가브리. 기억 안 나서 가브리엘 파울리스타. 가브리 네. 파울리스타 코시엘리 얘네 세 명이 끝이잖아. 그게 돼? 아니 되니까 좀 추딩이 탐으세요. 어, 개방. 윌리안 에버튼. 뭘 개방해? 아 진짜 저 입 튀어나온 거 그냥 야구 방망이로 그냥 집어넣고 싶다. 아, 우리 체인버스도 있는데 아 체인버스 오른쪽이구나. 볼란드가 아이고 윌리안이 에버튼인데 쟤랑 걱정했어. 리버트를 에버튼 클럽 아니야. 여러분 저 큰일 났습니다. 왜요? 볼란드가 메디컬 테스트 실패니까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대요. 바삭 바삭 거의 3개월 후다스네 후다스 우직금 큰일났다 나 진짜 반페르지 제발 팔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얼려놨어야지 후다스를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아까 웃기지 사이를 셀 거라 어 초콜릿 하나 먹어야 되겠다 어 맛있네 램버트 팔주래 아 1분이어서 정신없어 제발 제발 반페르지 제발 제발 램버트 그럼 대신 아 왼쪽 이거 없나? 아 DM은 DM? 왼쪽 이거 아 어떻게 안 생각이 안 나 아 일자라위는 아 일자라위 나스터지 아 아니 나스터 내 스미스 팔리면 살려 아니다 아 400억 있는데 뭐하지 이거 가지고 선수도 하나 못 샀는데 400억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아데마면 400억 사가시면 됩니다 돈으로 막고 싶어요? 안 됩니다. 돈을 거의 태우는 용도라 거의. 좋아. 나플리? 아니 원톱이 없어 어떻게? 왜 울어? 아 램보트 아무 제의도 없어. 아, 팔지 말자. 팔리지 않는다. 벤티게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왜? 2개월. 3개월이요. 야, 이어라우시. 아, 손수리요. 이게 초콜릿. 침내기. 상로스 쓴 게 지금 상황이야. 이건 핫브레이커 소리인데. 어, 발렌시아 오른쪽이지. 어, 방이 춥다. 난 진짜 리그 한번 뛰어보고 싶다. 사람 살려. 맨시티님 제코 팔래요 제코. 제코 800억에 팔게. 미치. 아, 이건 천천히. 루카쿠 1000억 실험 말고 실험 말고 아 막 진행하기 전 누르면서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안 누르는지 어떻게 알지? 여기 원톱 사야 돼 올려보면 올려보면 다 나와 맛있는 소리 아 미친 로메로 그냥 아씨 저장 타이밍 진짜 저장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개 같은 거? 이러다가 그거 떠봐요. 덤. 그럼 자야죠. 자야죠. 왜? 손 끄면 자고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리버풀 짜증나서 못 해봤겠네. 그러니까 왜 했어요? 최소한 천양님보다 성적 좋을 줄 알았어요. 하면. 이렇게 인상 저메인 대포를 산. 대포 지금 썬더랜드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최고로 쓰면. 이렇게 인상 만주키치라도 사야지. 만주키치도. 만주키즈 개비싸던데 응 여기 한 이상 지오빈코 얼마지? 지오빈코 MLS 갔어요 피엘이면 올 거야 제코도 6개월이면 오는데 아 그럼 피자? 아. 용병 아 이제 여기다 목탑을 뚫는지 목탑을 방을 이제 슬슬 휴가들 가죠 어 영입을 못겠다 영입을 한 명도 못 다 샀다 어 다섯 명 샀다 진짜 와 됐니까 네 진짜 네. 아 맛있겠다 유튜브에 이거 올리는 순간 개 싸대기 맞겠다 1편... 아니 지금 이게 뭐한 짓이냐고 1편부터 10편까지는 영입 전쟁이니까 스킵하세요 이렇게 써야 되겠다 갔다 버울 아 아이 별명 쓰고 있었는데 분명히 4편을 봤는데 광저우랑 차이가 게임인데 축구를 못 하고 있어. 돈자랑 어 좋아. 야 알 고추랑 비겼어?
그 누구요? 알고추가 뭡니까? 알띠? 저건 좀 그렇잖아요. 저걸 읽긴 좀. 아, 16부 스타즈